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보스 와자크래프트 페달은 보스의 상징적인 페달의 아날로그 구성 요소와 커스텀 기능을 자랑하는 한로드 모드가 추가된 네. 프리미엄 컴팩트 페달입니다. 전량 일본에서 생산되며 엄격한 검수와 아티스트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보스 와자크래프트 시리즈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와자크래프트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보스 와자크래프트 블루스 드라이버 BD2W 딜레이 DM2W 코러스 C2W 네. 모델입니다. 이 C2W는 최근에 저희 쪽에 입고가 됐고요. 이 전설적인 페달이죠. C1 사운드를 기다렸던 연주자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와자크래프트는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데 비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드별로 일단 한 번씩 다 들어보죠. 좋습니다. 일단은 블루스 드라이브부터 들어볼 텐데 일단은 스탠다드 모드부터 들어볼게요. 이번도 뭐 지겹죠. 그렇죠? 뭐 말해봐야 뭐하겠습니까. 네. 뭐 좋겠죠. 비디2는 진 이 블루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명계예요. 그 이제 초보자분들이 블루스 드라이버 하니까 뭐 왠지 블루스 할 때만 써야 될 것 같고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오지오스폰 특집 때 이제 풀가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재즈를 하고 싶은데 재즈 마스터 사면 안 된다 이것처럼 네. 블루스 드라이버는 꼭 블루스 할 때만 써야 되는 아닙니다. 네. 그냥 다 쓰실 수 있어요. 다른 모드로 볼까요? 이 BD2W 그러니까 와자크래프트 버전 블루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다른 와자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 커스텀 모드를 사용하는 연주자가 많다면 이 블루스 드라이버 와자크래프트 버전은 이 양 모드를 오가면서 정말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예, 커스텀 모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공간과 살짝 걸어보면 네. 기분 좋게 믿을 때 여기 쑥 올라오는 느낌. 다음은 C2 와자인데 스탠다드 모드부터. 저는 뭐 이거 제일 기대됐어요. 가장 많은 연주자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코러스 사운드. 다음은 C1 모드입니다. 좋습니다. 이 어떤 느낌이 자꾸 드냐면 이 만약에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혹은 이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뜨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적당한 온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보스의 코러스 사운드를 들어보면 정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코러스 사운드 딱 적당한 사운드. 돌죠 소리가. 얘를 레이트를 좀 늦추면 네. 좀 더 도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아우
좋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정말 명기죠. DM2 스탠다드 보드부터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냥 커스텀 좋죠. 모드. 좋습니다. 여기서 아까 은총 씨가 잡아주신 상태로 같이 코러스랑 딜레이를 한번. 네. 드라이브 밟아볼까요? 클래식이고 고전이라고 부르는지도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이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발전이 없다면 그 도태되기 쉽죠.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과거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그때는 회사가 별로 없었으니까는 어떻게 독점할 수 있었겠지만 네.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 보스 디자인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 지금도 맞아요.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잘 된 거는 하나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어떤 특정 페달들은 여전히 다루기 힘들다. 이건 진짜 뭐 어디다 쓰는 거냐 하는 페달들도 뭐 유저들 평가에서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저는 보스 와자크래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라는 페달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소비자들의 이 가려움들을 긁어주고 있구나. 이 지금 사실 특히나 오늘 이 구성이 좋은 게 이 다 워낙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맞아요. 좋아하는 페달들이잖아요. 이 세 개가. 그리고 빈티지 사운드 좋아한다면은 누구나 이 제품의 빈티지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뭐 80년대 거 뭐 네. 아니면 뭐 이거는 뭐 90년대 쪽입니다. 뭐 많이 네. 뭐 이건 70년대 후반 쪽입니다 하면서 뭐가 더 좋네. 무슨 칩이 들어갔네. 뭐 글을 쓰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페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오리지널 TS808이랑 뭐 여러 가지도 비교를 해봤었지만 물론 차이는 있었습니다. 네. 있었으나 그게 정말 엄청난 차이였냐 뭐 그렇게는 말하기는 또 어려웠었다. 그쵸, 그쵸. 근데 와자크래프트가 나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빈티지에서 기대하는 거 아니면 지금까지 현재에서도 나오는 양산품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훨씬 더 오밀조밀하게 더 잘 담아내서 다루고 있다고 봐요. 저도 와자크래프트는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도 이제 확 가는 페달들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와자크래프트 이제 그 프로젝터는요. 네. 뭐 저도 갖고 싶은데 구입하진 못했습니다. 뭐 벤더라는 이제 퍼즈도 나왔었었고, 그러니까 그냥 그 보스 퍼즈 페달 말고 벤더라는 네. 이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 보스들이 이렇게 쥐고 있다가 갑자기 확 가는 걸 내놔요. 근데 또 확 가는 걸 또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미 다 예전에 그냥 명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줘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도 너무나 반갑고 이 새 제품은 여러분 저는 뭐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실패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페달이고 지금 이렇게 들어봐도 이 새 페달의 조합은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막 아 근데 요즘 좋은 페달 많다던데 막 굳이 보스 써야 되나 하면서 예전에 사운드를 그리워하셨던 분들이나 입문자들도 이거는 썼을 때 어디 가서 아니면 본인이 연주해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많은 연주자들한테 가장 큰 신뢰감을 선사하는 브랜드 보스. 보스가 괜히 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원총 씨가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여기 준비된 세대 이외에도 와자크래프트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꼭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고찰백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